어서오세요. 오셔티비입니다. 잠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침대에서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 일어나기 싫다. 아니면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우다가 깜빡 졸았는데 알람 소리에 깜짝 깨어가지고 등굣길, 추운 길에 늦었다. 그래서 허둥지둥 이렇게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하루를 희망차게 하루를 침대에서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나요? 하루의 시작 습관은 그 사람의 건강의 현 주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딱 뜨자마자 침대에서 꼼지락꼼지락 몇분 동안 해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 교정 운동을 합니다. 이 교정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잠이라는 것은 하루의 업무라든가 하루의 일들 열심히 하고 나서 몸이 필요한 그 상태를 리셋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 목이 틀어지거나 또 척추라든가 골반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 목이 이렇게 틀어진 채로 있을 때 그대로 바깥에서 외부에 특정한 치료의 힘을 주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목이 틀어져 있는 쪽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고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틀어진 방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 그리고 물체의 질량, 즉, 내 머리가 더 무거울수록 그쪽으로 더 많이 힘에 비례해서 틀어지는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잠을 잘때내 몸이 새롭게 쾌청하게 리셋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이 틀어진 상태로 잠을 자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새우잠을 잔다든지, 뭔가 몸을 꼰다든지, 잠을 자면 내 몸이 더 많이 아파. 이런 경우는 내 척추관절이 틀어져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잘때 리셋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잘때 리셋을 못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 침대에서 리셋 교정 운동을 해야 될 거죠. 더더군다나 잠을 잘 때는 혈액순환이 가장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 상태는 혈액순환이 가장 많이 안 되는 때이죠. 그러니까 몸은 더욱더 찌뿌둥하죠. 몸이 힘이 없죠. 거기에다가 척추관절은 잘때더 많이 틀어졌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뭔가 상쾌하지 않고 피로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리셋 교정 운동이 굉장히 유익한 하루를 시작하는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뜨고 물리치료 받고 추나 받고 했을 때는 시원한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통증이 발병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다잘때내 몸이 틀어지는 관성,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재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교정한 요령을 내가 스스로 습관한다면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치료의 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내 신체를 리셋하는 요령, 슬기로운 침대 교정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 기지개나 이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기왕이면 잠을 잘때 척추 골반이 많이 틀어지잖아요. 척추 골반을 리셋하는 리셋 교정 운동을 같이 할수 있다면 몸도 개운해지고 척추 골반도 교정될 수 있겠고 일거양득 교정 운동이 될수 있겠죠. 제가 평소 때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교정 운동은 총네 가지 정도의 리셋 교정 운동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목 리셋 교정 운동, 두 번째는 가슴 흉추 리셋 교정 운동, 세 번째는 고관절 다리 리셋 교정 운동, 네 번째는 허리 골반 다리 리셋 교정 운동. 이렇게 네 가지의 동작을 침대에서 리셋 교정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쭉 하면 보통 짧으면 5분, 길면 한 15분 정도의 리셋 교정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리셋 교정 운동에 익숙해지면 네 가지 동작이라도 1분 안에 또는 5분, 10분, 또 20분 자유롭게 내가 응용해서 가장 시원해지는
그 동작을 느끼시면서 그 동작을 또 집중적으로 쭉 하셔도 척추 골반이 쫙 펴지면서 교정되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어 번의 영상을 통해서 침대에서 내 몸을 교정할 수 있는 리셋 교정 운동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은 목의 리셋 교정 운동, 그리고 가슴 흉추의 리셋 교정 운동을 침대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 리셋 교정 운동입니다. 이렇게 베개를 베잖아요. 사실 베개를 벤다는 의미는 목이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하고 같잖아요. 높은 베개를 베니까. 낮은 베개를 베시는 분도 있겠지만, 낮은 베개면 낮은 베개대로 목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일자형 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은 C자형 목이 돼야 되거든요. 일자형 겉목을 C자 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리셋 교정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잠을 잘때 그냥 이렇게 자지 않고 옆으로도 자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은 틀어진 쪽으로 더 자려는 성질이 있어요. 다리가 왼쪽이 기냐, 오른쪽이 기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더 틀어진 쪽으로 내 몸을 보상적으로 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내가 특정적으로 편측성으로 한쪽으로 그 동작을 집중을 해서 내 목이 틀어진 쪽을 역방향으로 틀어져서 그렇게 목의 리셋 교정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왼쪽 다리가 길다고 생각하고 목 리셋 교정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잠을 잘때이 옆에다가 봉을 이렇게 끼고 자요. 이 봉이 굉장히 유익함이 많거든요. 이 봉을 가지고 근육을 푸는 마사지처럼 그런 작용을 할수 있겠고, 이 봉을 이용해서 또 리셋 교정 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잠에서 깨어서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뜨고 나서는 이제 현실을 지각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좀 하다가 돌아 누워서 이 봉을 베개 위에다가 대거나 아니면 그냥 베개만 이용해서 왼쪽 다리가 길었을 때 왼쪽 다리를 뒤쪽으로 빼고 오른쪽 다리는 살짝 앞으로 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듯하게 했었을 때 왼쪽에 45도 이 방향으로 위에 놓고 오른쪽에 45도 방향으로 위에 놓고 오른쪽 주먹 위에 내 이마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목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C자 목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세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C자 목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더욱더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봉을 놓고 봉 위에다가 놓으면서 약간 더 높은 목을 해서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으로 몸을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 자세에서 한 1분 정도. 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속에서 지났다.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3분 정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1분, 2분, 3분 지났다면 그 다음 동작은 몸을 일으켜서 왼쪽 손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뒤로 그었을 때 여기에 45도 되는 방향으로 왼쪽 손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은 왼쪽 어깨에다가 놓습니다. 다리는 왼쪽 다리를 뒤로 하고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왼쪽 다리는 뒤로,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살짝 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살짝 뒤로 오죠. 그 왼쪽 무릎 앞과 오른쪽 무릎 이 사이가 약한 5cm 정도에서 약한 8cm 그 정도만 벌어져 있다고,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고, 시선은 왼쪽 손의 중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지를 바라보고 왼쪽 손 중지 바라보면서 오른쪽 손은 어깨에 놓고
왼쪽 손 중지를 바라보면서 팔은 왼쪽 팔은 쭉 펴야 돼요. 왼쪽 팔을 쭉 펴면서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기울입니다. 1분 또는 2분, 3분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동작 앞에서 왼쪽으로 45도를 해서 다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는 뒤로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해서 이 간격이 5cm에서 8cm 정도 벌어지도록 한 다음에 왼손은 바닥에 그 다음에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고 왼쪽 45도 방향으로 틀어서 이마를 오른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1분에서 2분, 3분 정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택해서 목 리셋 교정도 합니다. 베개를 베었을 때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고 또 목이 옆으로 휘는 축구대회 틀어진 목을 딱 교정할 수 있는 리셋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